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경희대 갔다가 가신 분도 계실 테고. 어디세요? 네, 그래도 저기 사이드에 했던 팬분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잘 보였어요. 오늘 좀 정신없었네. 지하철이에요? 전 집에 갔다가 집에 와서 샤워하고 팩하고 있어요. 와, 지금요? 스무디 마시고 있어요. 스무디. 뭔가 시원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무슨 맛이냐고요? 스무디? 이거 블루베리 요거트. 공연하다 놀랐겠다요. 놀라는 거는 뭐 놀란 것보다 일단은 그분 그 학생분의 건강이 일단 중요하니까 그래서 확인했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앰뷸런스 가서 확인하고. 다행히 이제 괜찮으시다고 하고 집까지 잘 가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일단 너무 다행이고, 학생분들이 또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일단 제가 놀란 건 일단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놀란 것보다 괜찮으셔야 되니까 많이 놀랬는 뭐 그랬었는데, 그래도 너무 끝까지 확인했거든요. 좀그 공연 끝나고 또 확인해 보니까 네, 괜찮다고 집에 가셨다고 해가지고 다행이죠 진짜. 일단 그 노래하고 있는데 이제 쓰러지신 게 사실 보여가지고, 그 예전에 공연할 때도 예전에 뭐 공연할 때도 그런 일이 몇번 있었어서 다행히 네. 어쨌든 뭐 제가 일단 할수 있는 거는 괜찮으신지 확인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잘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고 하고 나서 또 경희대 학생분들 또잘 즐겨주셔가지고 네 다행이죠. 잘 끝냈어서 다행이에요 진짜. 어쨌든 진짜 가서 이제 저도 이제 대중 경과를 좀 보다가 거기 이제 응급 처치하신 분들이
오케이를 해야 사실 이게 맞는 거니까. 사실 뭐 학교 측이든 우리 측이든 이건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니까. 방금 자취하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은 이거는 저희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약간 탈수? 탈진? 정도시고 의식을 깨어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죠. 괜찮아. 그러니까 막 의식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진짜 괜찮으셨으면 좋겠어. 집에 와서 좀푹 쉬시고. 경희대 학생분 계시면 어떠신지 좀 혹시 듣는 얘기 있으면 좀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고, 처음에 또 이제 저도 이제 막 올라갔는데 이제 마이크가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왔다 이어폰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해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다 체크됐는데 이제 괜찮았는데, 올라갔는데 이제 내 귀에는 괜찮은데 이제 밖에는 이제 저희가 뭐 할수 없는 거니까. 밖에서 음향하시는 분들이, 감독님들께서 하시는 거라 했는데, 뭔가 관객들 표정이 잘안 들리는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뭐가 잘안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몰라. 일단은 원래 또 그런 데서는 이제 노래 하면서 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앞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을 테니 잘 맞춰주세요. 약간 이런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분, 20분 안에 이거 음향을 다 잡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 감독님들도 힘들지. 감독님도 힘들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맞췄다 싶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긴 한데, 이제 밖에는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하다가 뭔가 관객들 표정이 뭐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바로바로 이게 뭔가 모니터 이게 피드백이 힘드니까. 원래는 공연장에서는 원래는 공연장에서는 음향하시는 분들이 다 맞춰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막 중간중간 피드백 하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사실 중간에 노래하고 멘트할 때 멘트를 해야지. 뭔가 음향을 계속 뭔가 이거 올려주세요 저거 하다 보면 이제 간호님들도 이제 완전 멘붕 오거든요. 그럴 때뭐 이런 맛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맛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은 다들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이제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 오늘 진짜. 야, 오늘 진짜 최선을 다했어. 너무 최선을 다했어. 끝나고 나니까 뭐 진이 다 빠졌어. 이게 막 그런 거지. 원래 기타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나는 기타 너무 중요하죠. 기타 중요한데 판단을 빨리 했어야 됐어요. 이게 그막 음향적으로 내가 이거를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피드백이 안 되고 이러면 이제 그냥
빨리 판단하고 그냥. 일단 그냥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분위기, 관객들이 재밌어야 되니까. 그게 일단 그게 중요하니까 일단 그냥 에 몰라 이러고 간 거지. 기타야 뭐 고치면 되고. 그 재밌었어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야, 진짜 땀이 더워서 땀이 난게 아니라, 아, 진짜 이런저런 긴장감. 그래서 중간에 사실 세트리스트 한번 바꿨어요. 제가 멤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끊기면 안 된다, 지금 이게 모니터가 잘안 뜨니까 이 노래를 바꾸자 그랬어요. 제가 중간에 바꿨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 끊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얘들아 이걸 바꾸자. 무슨 노래인지 비밀이에요. 몰랐죠? 긴장한 거 1도 몰라. 긴장은 안 했는데 모든 내가 가진 모든 이 감각을 모든 감각을 이제 다 쏟아부었지. 아,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아무튼 신곡도 있어가지고, 아, 신곡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콘서트 이후로 내가 처음 하는 건가? 콘서트 너무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어. 아니, 콘서트 나 진짜 콘서트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우리 합주 거의 맨날 했어요. 맨날 하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약간 도전이었어요. 사실 우리 콘서트. 콘서트 세트리스트 짤 때도 좀 도전이기도 했고, 되게 뭔가 계속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간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 항상 우리한테 있어서 약간 공식이 있거든.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공식 같은 게 있어. 우리 나름대로 많은 이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당연히 이 노래하고 이 노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한테 신나고, 이런 어떤 우리만의 공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식을 계속 하다 보니, 우리도 뭔가, 아,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다른 공식을 만들어 보자. 우리 지금, 우리 계속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해 가야지, 우리가. 믿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자. 우리한테 다시 레퍼토리를 다시 끄집어내자 해가지고 다시 옛날 노래 다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뭔가 우리 팬분들은 또 오래되신 분도 많고 뭔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게도 되고 하니까 옛날 생각나는 곡들도 잘 넣어서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곡들도 있으니까. 신곡과, 우리의 또 신나는 곡들과,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뭔가, 우리 옛날에 좋았던 것들 다잘 섞어보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와 너무 힘든 거야.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와 이게 뭔가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막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나도 본질로 돌아간다. 일단 나도 원초적으로 일단 음악에 나도 악기를 다 하겠다. 기타 내가 다 치겠다. 다 내가 어떻게든 해낸다 해가지고 정말로 아 진짜로 하루에 진짜 6시간 이상씩 기타 쳤어. 지금도 치고 있어. 콘서트 끝 다음 날에도 레슨하고 기타 연습하고 오늘도 레슨 받고 기타 치고 요즘에 운동 하나도 안 했어요. 운동 나 거의 지금 거의 못하고 있어. 유산소만 좀 하고 뭐 운동할 시간에 그냥 다 지금 기타랑 피아노랑 피아노 이런 것만 하고 있어서 너무 재밌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기타 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 나도 이제 기타 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정신이랑 민혁이랑 하면서 형왜 이렇게 기타를 열심히 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야 그러면서 내가 감이 있는 사람이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어 이래가지고 허세 부리면서 타고난 사람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진짜 요즘에도 맨날 약간 재밌어 그냥 약간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되게 나한테는 게임하면서 막 뭔가 약간 RPG 게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맨날 하고 있어요. 퀘스트 하나씩 깨나가는 기분.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악기라는 게, 악기라는 건 이제,
쭉 성장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옛날부터 느낀 건데 악기는 좀 계단식인 것 같아요. 한번 늘었다가 쭉 그냥 계속 똑같다가 갑자기 나 늘었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재밌어요. 그냥 뭔가 성장하는 기분이 드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뭔가 새로운 노래를 옛날에 했던 노래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거를 우리가 연주해내고 사실 첫날 끝나고 우리끼리 와 이제 시작했다 이러면서 시작했다 끝나고서 우리끼리 진짜 내 너무 고생했다 이러면서 얘들아 너무 고생했다 이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뭔가 더늘것 같아. 더 훨씬 늘어야지. 더늘 거예요. 기대하세요. 엄청 늘 거예요. 빰빰 진짜 기타 미쳤어요. 진짜 너무 올라운더가 된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냥 뭐 기타라는 악기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난 그냥 사실 피아노가 좀더 편하기도 했고 그런데 기타 너무 재밌는 거야. 기타 치면서 노래 연습도 같이 하시나요? 노래 연습도 하죠. 노래 연습도 하죠. 보컬 레슨도 중간중간 받고. 팬들 바스 판 어때요? 바스 점점 신. 오 진짜 오 많이 거의 다 맞췄던데 가사. 금임패. 아 금임패 잡혔죠. 예 페스티벌. 야외 페스티벌은 또 놓칠 수 없지. 해야지. 오빠 근데 금임패 뭐예요? 완전 깜짝 선물. 해야지. 오빠 이준님이 오빠 집 화려하다고 한 기사 봤어. 아, 그 형아 진짜 그냥 할 사람 없어서 나 얘기한 거야. 진짜 100%. 하와이. 시간 가가 Let's go to Hawaii. 진짜 하와이가 있는지 몰랐지? 하와이 맞췄으니까 100점 주세요. 하와이 맞췄어? 지금 가가 Let's go to Hawaii. 금이패 대충 어느 시간대? 시간대 나 시간대 나 아직 안 나왔을걸요? 아직 우리 몰라요. 신데렐라 삐끼삐끼 춤 너무 귀여워. 오빠 이거 뱃뱃 가사 최종본인데요. 노란색 최종 이거 맞는지 모르지.
비밀이야. 안 말해줄 거야. 부활 엠버서. Yes, I am. 오빠 요즘 Ombre in your dance 듣고 있어. 알고 있죠. 브락이랑 금인 뺏은 리프니 차이 좀 다르지 않을까? 네. 브락은 좀 더 다르게 할 것 같은데. Synchro Your Love Poem은 직접 그런 건가요? 아니 이거는 몇 개를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오빠 이 기자를 거꾸로 말하면 시렌댕 레이서가 좋아요. 레이서 좋죠. 소나기. 난 사실 근데 그 드라마를 못 봤어요. 같은 선물입니다. 빼빼 진짜 타투랑 느낌 비슷해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 그래요. 레이서. 레이서 너무 기대돼요. 레이서 너무 좋죠. 레이서가 레이서 너무 좋죠. 약간 가사는 약간 사랑 노래 비슷해 보이지만 사랑 노래라고 생각하면 사랑 노래지만 제가 쓴 의도는 뭔가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예. For my dreams. 오, Marisa, my spinning Mona Lisa. 오빠 흑백 요리사 말투 따라줘요. 저는 야채 익힘 정도로 봅니다. 네. 어이, 어이 재밌다. 흑백 요리사 너무 재밌어. 다음 주에 나오지. 8에서 10회 나와요? 오케이. 차들이 시끄럽게 달리는 거 싫어하면서 거기서 영감 얻었다는 게 거기서 얻었던 게 너무 아니 시끄러운 거는 밖에서 이제 집에 자려고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가면 진짜 시끄러우니까 싫죠. 근데 레이서는 이제 운전하다가 옆에서 뻥 지나가길래 후 레이서 하다가 쓴 거지. 근데 이제 약간 여자 그녀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그녀라기보다는 뭔가 내 꿈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이런 뭔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4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야 오랜만이에요. 누나 딸이 경희대 입학해서 올해 1학년이에요. 오늘 축제 보고 지금 나랑 얘기 중이에요. 너무 재밌었다.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아, 고마워요. 잘 지내시죠. Take a good rest. 오빠 솔직히 스스스 할때 밖에서 차들 소리 내면서 달릴 때 레이스 부르고 싶으셨죠? 아니 그런 생각도 안 드는데 그냥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오빠 타이니 데스크 러브걸 영상 어땠어요? 진짜 다시 들어도 떼창 티키타카 대박 이좁 진짜 대박이었어. 러브걸 뭔가 러브걸 할때 다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막 잠재돼 있던 뭔가 이 소리들이 다 꺼집어낸 그런 느낌이었어. 너무 신났죠, 그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오빠 이기자를 거꾸로 말해봐요. 알겠어요. 자기이. 자기이. Shall we start speaking English? Okay. I got you. 과연미. 어제 제 친구가 타니 데스크를 봤는데 과연미가 제일 좋다고 오빠들이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 보였다고 하더라고. 이게 우리 팬들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 과연미는 진짜 잘 돼야 될 곡인데, 그죠? 과연미는 진짜 잘 돼야 될 곡이야. 난 진짜 과연미 같은 곡이 진짜 너무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이런 좋은 노래가 있다는 게 너무 좋죠, 정말. 중국어에서 니하. 니하. 오빠 막혼 날 우리한테 졌죠. 먼저 도망갔는데. 안 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모른 척할 테니까 과연미 다시 활동해주세요. 그럴까? 과연미 코로나 때 시작했으니까 다시 할까? 과연미 역주행 가자. 진짜 과연미는 진짜 진짜 좋은데 이 노래. 오늘 많이 들으시네. 1990년. 디프리 때처럼 또 집에 먼저 가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안 가도 돼. 졌잖아. 우리 앵콜 계속 했는데 오늘은 이만 들었잖아. 내가 튼게 아니죠. 내가 계속 튼 게, 내가 튼게 아니고.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Voyage into X 일본에서 내줄래? 일단 네 일단은 우리 지금 가을 투어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기대해주세요.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Try Again, Smile Again' 노래 불러달라고. 오. 한번 할까? 저 오늘은 이만 진짜 좋아했는데 콘서트장 틀어주면 너무 킹받아요.
쫓겨나 매일매일 앱을 아니 그러려고 만든 노래가 아닌데 아, 왜 자꾸 그때 틀어주는 거야? 딴 노래로 틀어달라고 할게요. 네. 드어스로 스윗 홀리데이나 러브 레볼루션 나중에 고려해주세요. 러브 레볼루션 좋지. You in my life kiss me every day. 오빠 대체 언제 쉬나요? 나뭐 쉬고 있어요. 제 그냥 저의 인생은 뭐 쉬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이만 오용 남용 먼저 아 오용 남용 그러니까 다른 노래 틀어달라고 해야겠다. 로얄 럼버? 로얄 럼버 좋지. 콘서트 준비로 유산소 하고 오라더니 날 먼저 내쫓고 말도 안 된다. 앙콘 조요 떼쓰기. 누가 내쫓았노? 누가 내쫓은 거야? 아 진짜 누가 계속 내쫓는 거야? 사랑의 메시지 아, 날 부르지. 오빠 요즘 잘 주무시고 계세요? 아, 네. 요즘에는 진짜 눈 감으면 바로 자요. 스테이 소버. 아, 스테이 소버 진짜 좋지. 베이베 미쳐. 아, 스테이 소버 한번 해야겠네. 스테이 소버 베이비. 자꾸 관객석 불 켜지면서 집 가는 길 안내 같대요. 오늘은 이만 잘 지내고. 진짜? 아, 누가 계속 그 밝히는 거야?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도 우리 어머니도 이제 이번에 공연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진짜 근데 팬들이 체력이 대박이다. 와, 팬들이 대박이다. 이러면서. 와, 대박이대. 이러면서. 데이지 좋지. 데이지. If I don't want to dance. 엉터리가 올줄 알았는데. 아, 엉터리. 타리 우후 나 떠나면 레이스 너무너무 좋았어. 계속 듣고 싶어서 앨범 나올 때까지. 근데 이번 앨범이 나중에 앨범 나오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 믹스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들으시면 되게 또 좋을 거예요. 예, 그냥 라이브도 물론 좋지만 듣기에도 되게 좀 신나게 잘 만들었어요. 모든 트랙을. 아무래도 감기를 착각했어. 비가 파는 오빠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렇게 만든 건가요? 아, 이제 체력이 너무 좋아져서 안 되겠어, 팬들. 그죠? 여러분들 너무 체력이 좋아서 안 되겠어. 이제는 그만 뛰게 해야겠어. Everybody 앉아. 해야겠네. 다 Everybody 앉아. 너무 체력이 좋아서 안 되겠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안될것 같아. Don't say goodbye도 좋아요. 어떻게 나대고 저 오빠 이겨요. 저는 체력이 안 좋아요. 아, 그래.
그러면 에브리바디 앉아 하자. 다음에 웨이크업 40분 하시죠. 40분? 40분은 그냥 다른 노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뛰고 싶어서 너팬 시작했어. 아, 뛰고 싶어서 제 팬을 시작했다고요? 그럼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1분 뒤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졸리네요. 고무들은 앉는 거 없입니다. 앉아는 벌이야. 앉아는 벌이라고? 저 오늘 오빠보다 땀더 흘린 것 같아요. 진짜. 저집갈 때까지만 스페해요. 헝. 왜 어딘데 어딘데 지금 어딘데 몇분 남았는데 앉아 그러면 그건 진짜 좀 섭해. 오빠가 한말좀 최초로 들어드릴 수 없으세요? 잘 뛰려고 런닝 화까지 장만한다 응원봉이요? 아 조만간 진짜 자리 만들게요. 진짜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또 봐요. Love you. Good night. Sleep tight. Sweet dreams. Love you. Bye bye.